네, 글로벌 트렌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마켓 키워드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? 예, 오늘 그 가지고 온 키워드는 바로 네. 이제 스마트 그리드인데요. 다만 뭐 스마트 그리드는 네. 그 어제 오늘 뭐 나왔던 얘기가 아니죠. 뭐 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꾸준하게 그 나왔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쯤 되면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전력이라고 하는 그 수요 부분들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. 예,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키워드로서 예, 오늘 그 스마트 그리드를 키워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뭐 말씀 주셨다시피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에어컨도 많이 틀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. 게다가 최근에서는 중국에서도 전력 사용량 많이 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들려오고요. 또 이라크 우려감 때문에 유가도 심상치 않습니까? 예. 때문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요할 것 같은데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우선 다시금 설명 주시죠. 예, 뭐 스마트 그리드 뭐 많이들 좀 이제 그 어렵지만 이제 알고도 네. 이제 계실 텐데요.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이 있죠. 여기에다가 이제 그 IT 통신 기술을 좀 결합을 이제 시켜가지고 지금 전력 공급자와 이제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주고 받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그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최적화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이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공급이 뭐 무한정으로 있다고 하면은 네. 뭐 이런 뭐 전력난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또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은 이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유연화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력난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그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,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쓰는 쪽에서의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그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좀 그림을 보면서 좀 그 좀 더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그 필수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그 소비자 전력 소비 효율화라고 하는 부분들 어드밴스드 스마트 미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능형 이제 그 이 전력 양계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우리가 그 전력 양계 있죠. 이러한 그 전력 양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동안 이제 써왔었던 그러한 그 전력의 어떤 그 소비했었던 그 규모만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은 네. 실시간으로 이제 그 얼마만큼 썼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그 현재 그 상황에서 좀 전기가 이제 언제 뭐 비싸고 또 언제 그 싸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가장 뭐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또 녹색 에너지 그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그 성장의 어떤 산업 부분들이 이제 육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필수 구성 요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향후에 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지금 뭐 도시 조감도를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 뭐 기존에 이제 그 전력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는 뭐 원자력 외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그 풍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여타 다른 쪽에서 이제 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발생이 됩니다. 공급이 네.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의 그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갖다가 그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지만은 네. 또 전기 자동차 자체에서도 이제 그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전력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. 실시간으로 이제 그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비싼 시간대에 어떤 그 전기를 갖다가 이제 뭐 최대한 그 쓰지 않으면서 이제 그 쌀 때 그 전기를 갖다 저장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 가정에서 이제 생산되는 이런 전기를 갖다가 전력 그 회사에다가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네. 그 효과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정전 부분들이거든요. 갑자기 네. 이제 전력 소요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그 자동 조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장 요인을 또 사전에 감지를 해서 정전을 네. 최소로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이런 분산형 전원 체제로 좀 전환되기 때문에 뭐 풍량이라든지 일조량 네.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그 들쑥날쑥합니다. 그러나 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불규칙한 한계를 지닌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이제는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
그리드 통해서 우리가 네. 얻을 수 있는 효용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스마트 그리드 정말 많은 장점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. 이 분야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 부분 전해주시죠. 예, 뭐 올해 그 뭐 최대의 어떤 그 이슈였었던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네. 하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결합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한층 더욱 더 발전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. 뭐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뭐 사물 인터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저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. 앞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던 이 전력 공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요금을 결정하게 되고 또 전력 소비자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자 전력 관리 장치 이 스마트 이 전력 양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 요금 데이터를 받고 또 실시간 소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서로 이제 그 양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주고 받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사용 정보의 어떤 그 자동 전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력 사용 부분들을 좀 자동적으로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하고 남은 뭐 전력이라든지 또는 그 값싼 전력 같은 경우에는 ESS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지고 좀 저장을 했다가 뭐 이제 그 요금이 이제 비싼 그러한 그 하루에 어떤 그 시간대에서 저장 장치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 전기를 갖다가 뭐 사용을 한다라든지 또는 네. 어떤 뭐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어떤 그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전력이 어떤 과부하가 이제 뭐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전력 소비를 갖다가 좀 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른 장치를 통해서 뭐 경고 알림을 갖다가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물 인터넷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아마 향후에는 스마트 그리드와 이 사물 인터넷에 이 결합된 이 발전된 부분들이 뭐 더욱더 아마 좀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은 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일단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. 그런 만큼 관련주 궁금한데요. 간략하게 네. 소개해 주시죠. 예,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 뭐 수년 전부터 좀 계속 또 이제 반복되어가지고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찾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그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전력 기기 사업 쪽을 하는 그 업체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PS텍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주 실증 단지에서 좀 LG 컨소시엄이랑 같이 이제 그 사업에 좀 참여를 하기도 했었었고요. 뭐 옴니 시스템, 누리텔레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원격 검침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이전부터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로 이제 그동안 부각이 되어 왔었었고요. 또 로엔케이 같은 경우에도 AMI 시스템을 그 사업을 지금 현재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 외에도요, 네. 뭐 비치로스라든지 LS 산전 그리고 뭐 대형 그 주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,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광범위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는 뭐 사물 인터넷까지 결합되는 스마트 그리드입니다. 그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관련주들 흐름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게다가 현재 최근 관련주들이 최근 흐름이 또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십니다. 네, 필인베스트 박정석 대표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